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투표 편집 여러분. 자, 신동부 자유국 TV를 사랑해주시는, 또, 팬 여러분. 자, 오늘도 신동부 제독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좋죠. 신동부 제독 실전 이야기. 아, 진짜 이제 전쟁의 기운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지금 날씨를 덥고 짜증나는데, 이게 정부, 이게, 안보 불안까지 겹쳐가지고요. 경제도 뭐, 폭망하고 있고, 좀 큰일입니다, 지금. 삼성은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SK도 마찬가지고. 저는 원래 그래 할 거로 저도 개인적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래 안 하고는 뭐 생존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면 반도체 공장에 가면 나중에 본사도 같이 따라가겠죠, 뭐. 그렇지, 그렇지.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제 딸도 지금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참,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 중국 뭐 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도 지금 도발을 북중러가 동시에 같은 날 도발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볼턴 미국의 국가안보실의 보좌관이 오는 날 하루 전날, 그러니까 딱그 맞춰가지고 도발을 한거 아닙니까? 그 볼턴 보좌관이 오늘 왔죠? 오늘 24일 나온 거죠. 24일이 오늘 그죠, 그죠. 그 전날 도발을 한것 같은데 그 신형 그 잠수함 그 SLBM을 잠수함 발사 탄도탄을 최소한 한 3기 정도 실을 수 있다고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 건조 그 조선소를 시찰하는 장면이 보도됐더군요. 그 김정은이가. 그뭐 상당히 오랜만에 시찰했다고 그러는데 하필 그 잠수함을 시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미국 정상이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뭐 회담은 아니다. 뭐 국무부에서 그래 밝고 정상적인 정상회담은 아니고 그냥 회동으로 이제 볼수 있는데 하여튼 그 회담 끝나고 그 트럼프가 그 미국 실무회담에다가 던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무회담이 안 열려요. 왜 미국이 기대하는 그게 저쪽에 전혀 그게 없고 북한은 북한대로 요구하는 게 미국 쪽에 뭐 변화가 없으니까 실무회담 접점이 왔는데 이게 저그 타겟책으로 김정은이 같이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너가 미국이 자꾸 그러시면 보면은 이 잠수함에 핵미사일을 탑재해가지고 너저 코앞에 갖다 놨겠다. 미국 서해안 캘리포니아 근처든 괌 근처든 하여튼 그러면 어디에서 그냥 사거리가 훨씬 그죠, 줄어들잖아요. 그죠. 엄청난 위협이 되죠. 이게 진짜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걸 전력화할 수도 있으니, 그래도 김정은이가 그래 발표했잖아요. 곧 전력화해서 실전 배치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빨리 양보해라. 제재 풀고, 뭐, 자기들 원하는 게 항상 그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무가를 치고 놓았는데, 문제는 어제 아침부터 말이에요. 동해 야단이 났어요. 그, 러시아 폭격기 2대하고, 중국 폭격기 2대, 그다음에 러시아 그 조기 경보 그저 통제기 그러니까 조기 경보하면서 저 공중에서 쭉 항공기도 통제하는 통제기 있잖아요. 그한 대가 3시간 12분 동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캐디제라고 있잖아요. 한국 방공 식별구이라고 그러죠. 저거는 영공은 아니지만은 영공에 들어오기 전에 일단 거기서부터 식별을 해가지고 예방 조치를 하는 아, 거예요. 그걸 함부로 못 들어와요. 캐디지를 넘어와서 진입을 하면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를 무려 3시간을 넘게 중국 러시아 항공기가 연합해서 완전히 휘젓고 다녔버렸어요. 근데 폭격기 H-6 두 대가 우리 방공 식별 구역인 카디지를 침범한 건 오늘 오전 6시 44분쯤. 이어도 북서쪽으로 들어와 동쪽으로 나가는가 싶더니 35분 뒤 포항 동쪽으로 재진입했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나 북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NNL 북쪽에서 방향을 다시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이때 러시아 폭격기 TU-95 두 대가 기다렸다는 듯 합류해 남하합니다. 앞뒤 간격을 유지하며 비행하는 네 대의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는 8시 40분 다시 카디지를 침범했고 20여 분뒤 울릉도 남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어 러시아 A-50 조기 경보 통제기가 뒤늦게 나타나 우리 영공을 침범합니다. 북도 동쪽으로 카디지에 진입해 해안선으로부터 약 22km 지점인 독도 영공에 들어선 겁니다.
우리 전투기의 경고 사격을 받고 잠시 영공을 벗어났지만 다시 2차 침입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 그 조기 경보 통제기는 두 번이나 7분 동안 그다음에 독도 있잖아요, 독도. 예. 독도 영공을 그 독도 주변 12리 안에 영해지 않습니까? 예. 바다는 그 위가 영공이에요. 예. 거기를 침범을 했어. 예. 침범을 해 가지고 우리 공군기가 물이 18대가 떠 가지고 현장에 출격을 했어요. 예. 일본도 일본에서도 그 저 전투기가요. 예. 10대가 또 왔다니까 저쪽으로. 어. 근데 우리 공군기가 우리 정부 발표는 그걸 차단 기동을 경고 방송을 하고 위협 사격을 하고 차단 기동을 하고 또 경고 사격을 360%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이게 이제 상황이 종료됐다는 식으로 잘 조치한 거로 지금 발표가 됐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아. 러시아가 처음에는 뭐 그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 침범 안 했다 그랬다. 오늘은 저 몇 시간 전에요. 방공식별구역 그거는 영해가 아니다. 예. 뭐 중국도 같은 주장이고 러시아도 비슷한데 하여튼 이 러시아는 국방부가 유감을 표명했어요. 인정을 한 거예요. 했는데 우리 공군이 그 플레어를 먼저 그 발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그 정찰기 있잖아요. TA-50이라는 조기경보 통제기 앞에 전방 1km에 360발을 기총 소사를 했다는데 우리 못 봤다. 그 다음에 경고 방송한 것도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고 방송한 주파수가 국제 공용 주파수 121.5MHz, 243.0MHz 이게 이제 제가 군에 있을 때도 그 해공 합동 작전을 할 때 이거 저 또는 또 해군 항공기 통제할 때 썼던 주파수예요. 243.0MHz는요. 근데 국제 공용 주파수라 이거. 이거는 그게 UHF 통신이고. 그죠. 예. 잘 아시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러시아어 일어 저 영어 그다음 중국어로 계속 경고 방송을 했다. 주로 하는데 러시아는 못 들었다. 이렇게 부인하고 얘한테 조사를 해 봐야 돼. 그러면 이거 총알을 360발 쐈다고 했으니까 총알 쐈는지 안 쐈는지 그 탄약 그 재고 딱 체크해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이게 유사일의 처음이래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연합해서 비행을 캐디지 내에서 3시간 넘게 비행한 게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독도 그 영공을 그 외국 항공기가 전투기가 예, 침범한 것도 처음이래요. 아... 전부 처음이야 이게 사상 처음이라니까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연합 비행하며 카디즈를 동시에 침범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또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어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느냐? 김정은이는 저 신행 SLBM 탑재 그 3천 톤급으로 추정되는 신포 2형 정도로 추정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잠수함을 시찰을 하고 공간을 수위를 높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이 연합해서 그 캐리지 침범하고 영공까지 침범한 사건이 왜 생겼느냐 이걸 굉장히 이걸 잘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는요 아직도 몰라. 원인은 몰라. 또 분석입니다. 국가 안보실도 모르고 국방부도 모르고 계속 분석 중이랍니다. 분석 중인데 문제는 이러한 위중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없어요. 그건 동수권자고 최고 책임자잖아요. 대통령이 실종됐다니까요.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안전보장이 있잖아요. NSC. 당연히 회의를 해야죠 이거. 소집해가지고 이거 대책을 갖고 원인도 무슨 다 해야 되잖아요. 안보회의 자체를 소집을 안 했다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요. 그 도대체 정부의 기능이 언제 발휘하고 왜 필요한지 나는 모르겠어요. 아 일본하고 싸울 때는 합심해가지고 죽창 들고 싸우자 해서 뭐 죽창과 어쩌고 죽창도 넣고 뭐 야당 분석을 떨었잖아요. 항일 의병을 하자 해서 의병 이야기도 넣고 그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북한하고 중국. 그건 일본한테만 그러는 거야. 일본이 옛날 우리 저 일제 36년 동안 또 그 전에도 우리나라 나쁜 짓 한 게 많죠. 외국들 침입해가지고 약탈해 가고 말이죠. 요즘 뭐 임진왜란부터 뭐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36년을 침해를 받았으니까 피해를 많이 받았지만은 일본
보다 더 심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 사람을 살상하고 말이죠. 한게 예. 중국하고 북한이에요. 북한, 러시아, 예. 그 소련 옛날 그 소련. 러시아 옛날 구소련. 예, 예. 이놈들은 정말 못된 짓을 했어. 일본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강점을 했지만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지 않았잖아요. 예, 예, 예. 물론 그걸 저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해서 아, 일부 피해도 있긴 했지만 예. 부분적으로 예. 민간인 살상을 하고 예. 강제 구금을 하고 말이죠. 예, 예. 인권을 그 침해한 건 있어요. 예, 예. 그거 아주 나쁜 짓도 한 거죠. 하지만 예, 예.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걸 한 게 중국이에요. 그죠. 수백만을 죽였잖아. 뭐 수당 뭐 전쟁부터 해가지고요. 끊임없이 쳐들어온 거죠. 예. 끊임없이 쳐들어왔잖아요. 예. 병정호라는 일이. 또 6.25 때도 100만 명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6.25 때도. 또 6.25 때도 우리가 절에 통일을 다 된 줄 알았는데 중국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죠. 예. 얼마나 그런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죠. 예. 근데 북한은 수백만을 죽였잖아요. 예. 군인뿐만 아니고. 예. 유엔군, 그 다음에 민간인까지. 이산가족 천만을 만들고. 그죠. 이런 나쁜 놈들한테는 한마디도 묻지도 않네. 예. 예? 사죄 요구도 하진 않아. 예. 아, 여기 정부가 그렇다니까. 근데 일본한테만 그러는 거야. 근데 일본은 사죄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여러 번 했습니다. 아, 저 통계에 알면은 역대 수상 뭐, 이래가지고, 30여 해가 넘는 사과를 했고. 그죠.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오늘 오전 8시 20분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동작동 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이어 제4대문 형무소터인 서대문 독립공원을 방문해 일제의 만행 기록과 항일 독립운동 사료들이 전시된 역사관을 둘러보고 추모비에 헌화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한국민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마음으로부터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침략과 조국 분단 등 곤경과 순환 속에서 한국민이 받은 고통은 나의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이런 역사 관계를 볼 때 서로 반성하면서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서 청구권협정이 있었잖아요. 예. 그걸 해가지고 국가 대 국가를 다 배상을 하고 예. 국가가 책임지고 개인 배상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거를 가지고 아직도 사과를 해야 된다, 배상을 더 해라, 이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근데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사과 요구한 적 있습니까? 그다음에 없죠. 배상 요구한 적 있느냐, 이게. 그렇죠. 예. 그 문재인 정권이 왜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사과도 요구하지 않고 배상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이번에는 침범에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느냐, 이게. 예. 당장에 사과 받아야죠. 예. 그 러시아. 조사를 예. 시켜야죠. 구소련 같은 경우 안전보장에 소집해가지고. 예. 대책을 강구해야죠. 예. 구소련 같은 경우도 우리 시내지 학생 반공 의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공산주의 반대한다고 시내지 중학생들이 막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살아 계실 분들 그 생존자들 증언을 예. 들어보니까 예. 소련의 야크기가 저공 비행하면서 기총으로 기총을 쏘았대요. 기관창 쏴가지고 애들 다 죽고 그 잡혀간 애들은 어디 시베리아로 끌려가고 뭐 그랬다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그 학살하고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한다. 소련이요. 소련이 네. 지금 지금 러시아가 네. 구소련 때 1983년 9월 1일 예.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 우리 대한항공기가 예. 미국서 알래스카를 통해서 우리나라 돌아오던 대한항공기가 예. 잠깐 소련 영공을 잠깐 침범했대. 살린 거지. 예. 살린. 예. 그때 소련 SU 수호의 15호 전투기가요. 예. 예? 예. 격추시켰어요. 예. 영공침해했다고. 예. 그래가지고 승객이 그때 269명이 타고 있었어요. 예. 승객 전원이 사망했어요. 예. 왜냐면 이때 제가 대입대인데, 해군 대입대인데요. 그 현장에 연락장기로 제가 파견돼서 긴급히. 예. 제가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일렬 당직을 서고 있는데 해군 작전사령부에. 예. 근데 그때는 한국함대사령부 이제 그 당직을 일렬 휠 당직이에요 제가. 예. 그런데 해군무부도 7시간 내려가지고 신동무대 이런 거 보내라. 예. 확인시키라. 나를 못 찾아가지고 한참일 때 당직 서고 있는 것도 모르고. 예. 그래 하여튼 제가 갑자기 소집돼 가서 다음날 출국했다니까요. 아. 바로 그날 서울로 올라와서 당직 인계를 하고 예. 사령관 지신데 어떻게 하면 참모 중장 지신데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다음날 그 해군본부 와서 신고하고요. 예. 바로 출국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그 도쿄를 거쳐가지고 하코다테라는 항구가 있어요. 예. 거기서 미국 군함을 타고 예. 살린 근처 그 수색
굉장히 해역으로 내가 갔어요. 그 한 달 동안 있었다니까. 이것도 생생해. 그런데 왜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소련은 민간 항공기까지 격추시킨다 이거야. 예. 근데 우리가 이번에 대응할 때 예. 경고 사격, 경고 방송이 차단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옛날 거 가지고 격추시켜도 상관없어요. 예. 근데 격추까지는 좀 심하잖아요, 평상시에. 예. 소련이 옛날 민간 항공기를 격추시켰다고 우리 대한 항공기를 격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최소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제 같으면 이거 그 강제 착륙시켜야 돼요. 아, 납포해 가지고 강제 착륙시켜 가지고 우리나라 저 기지에 예. 뭐 강릉 비행장이다, 예천 비행장이다. 예. 강제 착륙시켜 가지고 납포해야 돼요. 예. 납해 가지고 우리 주관에 우리 사법 행정권을 발동해서 예. 조사를 해야 된다니까. 영공 침범이잖아, 이거. 예, 그죠. 그 영공 침범에 의해서 그 소련과 구소련과 미국 간에 예. 또는 중국하고 미국 간에요. 이게 실제 예. 또 우리나라 항공기도 예. 강제 착륙하고 또 격추된 것도 이거 대한항공기뿐만 아니고 예. 미 해군 뭐 정찰기, 해상 초계기 예. 무수히 격추됐어요. 예. 소련기에 의해서 또 중공기에 의해 가지고요. 예. 영공 그것 때문에 예. 엄청 그 수십 회 있었다고.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눈치 볼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완전 이제 북한 눈치 보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예. 이렇게 한지 도발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한미일 그 군사 동맹이 이완되면서 예. 예? 예. 그 틈새를 파고 들어온 거예요. 아. 그 아니 한미 동맹 하여튼 시험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예. 왜냐하면은 사자가 이게 같이 잘 지내는데 우리가 예. 사자하고 예. 사자가 어디 어느 날 갑자기 관심 없이 설 빠졌다 이거야. 예예. 그러면 막 그냥 이리 때가 말이죠. 예예. 어? 막 달려들잖아요. 예예. 그 틈바구니를. 예예. 그다음에 하이에나 이런 때가 그죠, 예. 잡아보려고 예.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 그럼 우리는 미국이라는 이거 진짜 동맹을 예. 가까이 할수록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일본까지 한미일 동맹이 예. 예. 굳건하게 결속돼가지고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문재인 정권의 입장이요. 예. 그런 오해를 오해가 아니고 사실일지도 모르겠어요. 예. 친중 미국보다 예. 중국이 더 친하고 예. 일본보다 러시아하고 더 친하잖아요. 예. 우리가 제일 친하고 결속돼가지고 힘이 필요한 게 미국과 일본인데 예. 그거는 조금 등한시하면서 예. 아무런 영향가도 없는 중국하고 예. 러시아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다음에 북한하고 붙어가지고 그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라 이게.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이 좀 문제가 생기면서 예. 이완이 되면서 그 틈바구니로 이게 들어온 거예요. 문재인 시킨 게 왕따 안보 얘가 초래한 이 창극이다. 나 이렇게 예.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국제 호구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김정은이 SLBM을 이게 탑재하는 세발 탑재하는 신형 잠 보니까 사이즈만 봐도 대충 한 3,000톤급은 되지 싶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제주도나 이런 후방으로 들어와 가지고 미사일을 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드나 이런 것들은 뭐 다 전방을 보고서 그러니까 북한 쪽을 보고서 레이더 발사 각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그 후방으로 들어가 등 뒤에서 쏘면은 못 막는 거 아니에요? 못 막죠. 예. 아 이거는 이거는 만일에 전력화 배치돼가지고요. 예. 출항한 후에는요. 못 찾는 거 아닙니까? 에, 거의 그, 물론 또 대잠수함 작전을 해서, 예. 뭐, 포기하는 건 전혀 수단이 없는 거 아니지만 어렵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실전 배치돼가 이제 항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심포항이든 뭐든. 예. 항구 자체를 봉쇄해버려야 된다. 아. 아니, 출항 자체를 못하게 해야 돼요. 아. 이거. 예. 완전 봉쇄해버려야 돼요. 예. 그럼 미국이 안 하면 우리가 해야 돼. 아. 우리 잠수함을 예. 수정에 보내가지고, 예. 우리도 잠수함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거 완전 싸버려야 된다니까. 출항하면 하자마자 그냥 객침시켜버려야 돼. 출항할 때부터 추적에 가서 객침시켜야 된다, 이거야. 예. 이 잠수함은. 이게 왜냐면 이 잠수함은 SLBM을 만들 상기를 탑재한 상태에서 예. 발견을 못했다. 예. 엄청난 위협입니다, 이거. 미국, 우리, 일본, 이 3개국은요, 예. 공동 위협이에요, 이거. 아. 무조건 발견하는 즉시 물어볼 필요도 없이 객침시켜야 된다. 예. 그만큼 위협적인 거라니까. 그, 우리 지금 F-35 스텔스기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F-35 끌고 와가지고 폭격해도 모를 거 아닙니까?
모르고 미국이 쏘았다 이러고 우리는 빠지면 되지. 어, 그래. 예. 네. 그러니까 잠수함으로 공격을 하든. 예. 네. 그러니까 SLBM이 뭘 탑재한 신행 신포급 잠수함이 전력화돼서 실전 배치되면은 그 실전 배치된 기지 자체를 그죠? 예. 뭐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서 자체 없애버리든지 우리 잠수함을 보내서 뭐 그냥 그 기지를 날려버리든지 또 특수 작전 부대를 특수 요원을 침투시키든지 어떤 수를 써서라도요 이건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파괴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남겨두면요. 이건 엄청난 위협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마지막 카드를 김정은 인마가 쓴 거야 이번에. 예. 예. 그러면 이제 미국의 김정은이 제가 하는 속도가 빨라지겠고 이거는 살려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 정권 자체를 갖다가. 그래서 이번에 볼튼이 왔잖아요. 예, 예. 와가지고 그것도 가가인도만은 저 나경원 원내대표로 문임한다고. 아 그래요? 제일 문임하는 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고 네. 그 다음에 뭐 외교부 장관, 안보실장, 뭐 국방부장 이런 게 만나는 게 그렇게 돼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하여튼 무슨 이야기 왔다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네. 중요한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한간에 놓은 얘기는 뭐 호르무즈 해협에 네. 연합 그 해상교통로 보호 작전을 뭐 제외한다는 뭐 이런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북한 문제를 이게 마지막 그걸 제안했을 가능성도 있다. 예. 왜냐면 지금 도저히 북한 핵 문제가 북한이 김정은이가 현재까지 하는 거는 절대 포기할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쏘가 이걸 할 방법은 김정은이 제안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협조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아.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럼 미국이 앞으로 이런 계획을 몇 가지 굵직한 계획을 내겠죠. 뭐 김정은 지금 삼수 작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밀 타격을 북한 핵 정밀 핵 미사일 시설에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한국 정부가 협조를 해줄 거냐 아니면 대량으로 정부 유입을 북한의 전역에 미국이 주도해서 할 때 한국이 협조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북한 정권 붕괴와 그 레짐 체인지죠. 그룹을 통해서 북한을 해방시키고 주민들을 해방시키고 북한 핵 문제까지 동시에 다 해결하겠다. 이러한 제안을 했 가능성도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이건 뭐 도저히 막 그 해법이 없는데 뭐. 김정은 포기 안 했고 왜냐면 북한 헌법이 이번에 북한 헌법 개정하고 공표했잖아요. 핵 보유고 그대로 명시돼 있잖아요. 그럼 결국 뭐 죽어야지 뭐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믿고 싶어서 안 달인 거는. 전 세계에서 딱 한 집단밖에 없어요. 문재인 정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미국, 일본, 그다음에 일반 이 상식을 가진 국민들을 그걸 안 믿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나경원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정부 사람을 먼저 만나든지 한국 정부 사람을 먼저 만나든지 아니면은 뭐 집권 여당을 뭐 먼저 만나든지 뭐 그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집권 여당을 먼저 만났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야당을 먼저 만났다는 건 이거는 주는 의미가 좀 상당히 크죠. 그런 생각이 들죠. 아시겠죠, 여러분 무슨 소린지.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신뢰 수준이 그게 하나 응변하는 것 같아요. 그 뭐 저 오늘 뭐 요 정도 할까요? 뭐 하실 말씀 또 있으세요? 아 아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저 어제 하루 일어난 일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정리하면 제가 딱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그 대외 안보 정책이 완전히 이거 왕따 안보, 왕따 안보, 외톨이 안보입니다. 이게 완전히 지금 따돌림을 받고 있거든요. 미국으로부터도 그렇고 일본으로부터 그렇고 그럼 오로지 저 북한한테 기대고 있고 중국, 러시아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그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사건이에요. 어제 이게죠. 그래서 이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로지 그 저 한미 동맹을 결속을 더 강화하고 일본하고 잘 지내야 돼요. 일본하고 지금 이름 크게 불리놨고 지금 뭐 일본 뭐 오늘이 그 시한이죠. 화이트 리스트 제외하는 거 오늘인데 아마 그대로 갈 것 같은데요. 화이트 리스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말이죠. 같이 셋이 만나서 아베 총리한테 일본은 우리 동맹이 아니라고 공개를 했어요. 그죠. 일본은
그래 한국이 그래 그러면 너 앞으로 우방으로 취급 안 하겠다. 예. 화이트 리스트는 우방국을 아주 신뢰가는 예. 국가를 27개를 저 지정해 놨다. 그게 한국 빼겠다. 예. 너가 일본을 친구로 안 여기니까 나도 너가 친구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친구 목록에서 당신 빼겠다 이 얘기예요. 수출을 안 하겠다가 아니고 예. 수출을 하되 그전에는 또 수출하는 데 대해 전혀 통제가 없는데 편의를 봐줬는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게 추천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항의를 할 수 없고 계속 반일보 죽창 뭐 의병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웃기는 이야기가 예. 이런 자기들의 지지를 하고 국민들한테 다 선동하는 거예요. 예. 예? 아니 그 죽창으로 찔러 죽이겠다는데 어떻게 수출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신 빠진 사람들 예. 정신 빠진 사람들. 아무튼간에 조만간에 대규모 레짐 체인지 남북의 레짐 체인지 상황이 생기고 아 저 영상은 뭡니까? 아 저게 예. 저 며칠 전에 예. 제가 서울대 최고 경쟁자 그 나왔거든요. 예. 예. 거기 총동창회에서 도창 강연회를 한 시에요. 예예. 매월 그런데 방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초청해서 예. 강연을 했는데 예. 그 유튜브 방송을 두 번째 했어요. 아 예. 왜냐면 그저 그걸 할 생각을 그것도 유튜브 그 유튜버가 없어요 예. 그 자리에. 아. 저는 마침 핸드폰 뭐 이걸 또 하니까. 예. 그런데 저 혼자 이제 방송을 했다. 저 어디 가서 볼 수 있습니까 저 방송은? 심동구 자유 TV라. 아 심동구 요 저 머리 위에 보시죠. 심동구 자유 애국 TV 가시면은 방금은. 그럼 방금은 저 유엔 예. 사무총장이 예. 강연을 한 50분 했어요. 예예. 그 풀로 다 넣은 거지. 아. 그 북한 핵 문제, 지금 예. 미세먼지 이제 강연 제목 미세먼지 대책 뭐 그다음에 그 630 그 판문점 미국 예. 정상회담 한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이제 그 평가 뭐 이렇게 예. 했는데 거기에 그 뭐 탈원전 이야기도 넣고요. 그다음 쭉 그 이런 이야기 북한 핵 문제도 넣는데 예. 결론 그래요. 저분의 인식이 굉장히 저분이 그 말을 굉장히 그 완화된 표현을 쓰시잖아요. 예. 외교관 출신이고. 근데 그 핵심은 속임수예요, 속임수. 아. 그 모든 게 속임수에 우리가 쏘았다는 거예요. 예. 그 북한 핵 문제도 김정은 속임수 쏘았고, 예. 뭐 원전 문제도 탈원전도 예. 정부의 하나의 속임수다. 예. 뭐 그런 얘기 같더라고요. 예. 아, 예.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 딱딱한 강의가 아니고 예. 쉽게 그냥 하시는 강의인데 예, 예. 한번 들어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예, 신동구 자유외국 TV 예. 유튜브 신동구 자유외국 TV 가셔가지고 보시고 좋아요 구독 신청 좀 많이 구독 신청이 몇 명입니까 지금 구독자? 구독자가 제 잘 안 올라가네요. 만 150인 정도 됩니다. 예, 2만 명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 자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신청 누르시고 그리고 광고 끝까지 봐주시고. 그러면은 우리 저 제동님 거기 저 큰 도움 되고 저희도 큰 도움 되고 뭐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예.